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순메밀면 이야기입니다. 메밀 100%를 수타로 면을 만드는 소바집은 국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일본어로 주아리 소바로 부릅니다. 점점 수타면을 만드는 곳이 생기고 국내 외식 시장에서 한자리 차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점심에 선택할 메뉴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. 다만 키리안 소바에서는 주아리 소바 교육을 했었습니다. 저에게 수타로 메밀과 물 두 가지만으로 탱탱한 메밀면을 배우신 분들이 서서히 퍼지고 있으니 얼마 안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아리 소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10명에게 순메밀면을 먹어보게 한 뒤 맛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 제각각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순메밀면을 먹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요. 기계로 만든 면도 기술력의 차이로 모두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제 경험은 수타로 메밀가루 100% 면을 만들어도 탱탱하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. 국내에서 순메밀면을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 실체를 아시는 분이 몇 없고 일본에서 드신 분도 툭툭 끊어진다는 표현을 하더군요. 이런 이유는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. 만드는 사람마다 기술이 다릅니다. 툭툭 끊어진다는 경험을 한 분들이 가장 많고 빨리 불어버린다는 것이 불만 같았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이 툭툭 끊기며 푸석한 느낌이 들어야 진짜 메밀이 들어간 면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공부는 진도 나간 곳까지 알 수 있습니다. 더 알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. 식당도 메밀면을 아는 만큼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먹어본 손님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. 실력이 들쑥날쑥한 식당에서는 매일 다른 품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요즘 나오는 건면 중에 메밀가루 100%와 물만으로 만든 제품들은 팽화 메밀을 사용했기 때문에 탱탱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좋은 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드셔보신 분들은 탱탱한 식감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옛날과 다른 평가입니다. 옛 강원도에서는 사람이 누르는 국수틀로 면을 뽑아 막국수를 만들었습니다. 그때 드시던 분들의 기억 속에는 바로 끊어져서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했다고 하십니다. 지금까지 글을 읽어보셨다면 메밀 100% 순메밀면을 먹어본 사람들의 표현이 왜 제각각이었는지 눈치채셨나요? 손으로 만드는 것과 기계로 만드는 것 또는 팽화 메밀을 사용하면 당연하지만 모두 다른 식감과 느낌을 주게 됩니다. 팽화 메밀을 사용한 순메밀면만 먹어본 세대는 메밀 100% 면도 쫄깃하고 탱탱한 면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. 옛 강원도에서 사람이 누르는 국수틀로 막국수를 뽑아먹던 맛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. 경험한 것 그 이상은 넘겨짚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. 대신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자신이 못한다고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결론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기계건 수타건 최상의 제품이 될 수도 아니면 고만고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끝으로 당부 말씀은 제 경험상 국수면은 불어야 정상 같은데요. 국수를 드시고 불지 않고 맛있어요라는 표현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 먹은 후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할 건데요. 비정상적으로 불지 않는 국수라면 남들에게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